울주한 후 유명한 거 알고 있어? 품질 좋기로 전국에 소문났소. 올해는 특히 경사났소. 전국에서 제가 최고 높입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들 지금 바로 만나보소. 영남 알프스 자락 아래 공기 좋고 물 맑은 이 두 서면에서 올해 최고의 소가 나왔다는 소문 들으셨나요? 그 소를 키운 주인공 바로 이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우 능력 평가 대회 대통령상에 빛나는 김태호 명인. 여기에 욕한에서 이제 세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골라서 나간 게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전국의 내로라 하는 소들 중에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8,177만 원. 네, 둘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신랑이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되게 자랑스럽고 멋있었어요. 예, 역대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상은 뭐 흔한 얘기로 하늘이 내린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받기는 사실은 힘든데 저는 사실은 좀 많이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고 소가 또 잘 커졌고 뭐 제가 잘했는 것보다는 뭐 거의 90%는 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 손 빌리지 않고 스스로 깨우치며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비결은 뭡니까? 아, 다들 그걸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비결은 철저한 혈통, 철저한 이제 계획 교배. 네, 저는 다 제가 자가 수정부터 출하까지 전부 다 제 손입니다. 얘가 이제 32938이라는 기표 번호 달린 애가 엄마고요. 그다음에 저 뒤쪽에 저기 서 있는 애가 할머니입니다. 지금 14살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할머니 손은 제가 사왔고 거의 전 과정을 저는 뭐 다 제 손으로 다 하는 걸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은 주인 발자죽 소리를 듣고 큰다. 이제 그만큼 축사에 자주 오고 그만큼 애정을 쏟아야지 소가 잘 된다. 그 말은 저는 100% 동감합니다. 뭐 그만큼 소한테 신경을 쓴다는 거니까요. 뭐 어차피 뭐 보리밥 뜯거리까 뭐 잉어 못 낳는다 아닙니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선택했지만 사실 소와 전혀 친분이 없었다는데요. 저희 집안 자체가 다 그쪽. 제 동생은 또 서양화 전공했고 이제 조각가를 나와서 집사람도 조각 전공이고 하니까 이제 시골에 와서 조용한 시골에서 뭐 이제 작업하면서 먹고 살 생각을 했죠. 조금이라도 살림이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세 마리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현재 160마리 정도 되고요. 그저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소 한 마리 한 마리 정성껏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예요. 도망도 안 가요. 이제 드시라기 키우셨네요. 예, 그렇죠. 겨울에 나서 야야야야야야 됐다 고마워라 코 나오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초보 축산인에게 건넨 전통의 한우 명가 울주 축산 선배들의 도움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1982년도부터 사실은 이 울주군 상북면에 한우 계량 단지가 조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계속 자발적으로 계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계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축산 선배님들이 먼저 뭐 계량의 기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계량이 쉽고 또 우수한 고급육이 많이 나오고 전국 어디 내놔도 울산 소마이 좋은 소 없습니다. 울주 한우 농가 선배들의 노하우와 영남 알프스라는 천혜의 환경 위에 김태호 명인이 부지런히 쌓아올린 하루들. 예술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조금 달라도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갔기에 이런 영광이 찾아온 거 아닐까요? 울주 한우가 명품인 이유,
이번엔 말로만 듣던 한우 농가 선배님을 찾아왔는데 여긴 삽질부터 남다릅니다. 축사를 진두지휘하는 카리스마. 울주 한우 계량의 선구자로 통하는데요. 유일무이 한우 계량 명인 2회 수상도 모자라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까지 접수한 이규찬 명인입니다. 저희 농장에는 사람이 소를 구경하는 게 아니고 소가 사람을 구경합니다. 그만큼 소한테 편안하게 쾌적하게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소하고 같이 저는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리 일이 없어도 저는 항상 소하고 같이. 소와 동고동락한 30년의 세월. 오늘의 평온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기록하면서 일일이 꼼꼼하게 제가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해요. 이건 제가 특허를 낸 거고. 전국에서 울산 한우가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명인만의 비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소먹입니다. 소먹인데 보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얼마나 소한테 좋으면 보약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건 버섯베이지. 이건 식품부산물. 맥주박, 맥주찌꺼기라 그러죠. 네.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경제적 손실도 많았고 또 소가 죽어나가는 것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갖고 결국은 제가 6년 만에 제가 특허를 냈어요.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타 농가나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소값도 좋고 사료값도 싼데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하지만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거를 최고 사료를 만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이번엔 또 무슨 사료인가요? 비타민이요. 소들이 비타민을 사람도 인삼이 좋다고 인삼 하나만 못 살잖아요. 소 역시 마찬가지로 영양 밸런스를 맞춰줘야 고급육이 나오고 소가 건강해집니다. 소에게 뭐가 좋은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도 자신만의 사료를 만드는 건 오래 살아남는 농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전부 다 제 손으로 다 꾸며놨어요. 그러냐. 그리고 이런 축대나 이런 다리든가.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울산 지역 해썹 1호에 걸맞는 청결은 기본이고 클래식까지. 즐거운 농장 상낙헌에 이보다 더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네랄. 그래서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거는 블록이라 합니다. 블록. 그래서 이걸 주고 있습니다. 투뿔이 전국의 평균이 약 한 24% 돼요. 전국에서. 하지만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고 높아요. 93% 됩니다. 이것도 조금 높지요. 소에게도 아낌없이 주지만 한 해에 100번 이상 농장을 개방할 만큼 자신이 얻은 기술을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눕니다.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거는. 제가 아는 노하우를 청년 후계자들이나 아니면 타 농가들이나 모든 걸 같이 공유해야지 저가 성적이 잘 나온다고 저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든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한우물만 파고 또 판 한우 명인들. 이분들의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있어 지금의 울주 한우가 있는 게 아닐까요? 울주 한우 많이 사랑해 주세요.